네, 이정현 선수 뭐 득점뿐만 아니라 어시스트에서도 자기 역할을 잘해주고 있죠. 예. 과연 오늘 모습은 어떨지 양팀의 티포프 안양 KGC의 공격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박재환 선수는 앞선 경기에 이어서 또 한 번 선발 출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양팀 올 시즌 전적 3승 1패 KGC가 앞서 있고요. 여기서 볼 차단하고 있는 KGC입니다. 한준 네. 선수가 처음으로 출전했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밋 패스 연결. 네. 아무래도 한준호 선수가 경험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조금 준비가 덜 된 모습이긴 한데 에밋 선수랑 호흡을 좀 맞춘다면 오늘 경기에서 뭐 득점도 좀 어느 정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패스 연결에서 말이 끊어졌었는데 일단 득점까지는 있지 못했고요. 하지만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봤던 한준영 에밋이었습니다. 네. 사이먼 선수가 원하는 위치에서 공을 잡게 해주면 안 되거든요. 예. 자, 사이먼을 잘 마크하고 있는 선수 KGC 박재환이 볼을 돌립니다. 샷클락 한 자릿수 2초, 1초 쏩니다. 3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샷클락 바이올레이션. 네. 님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24초에 걸렸죠. 그렇죠. 리바운드도 따내지 못했고 리드도 맞지 않았기 때문에 14초는 획득할 수 없었습니다. 네. 소리가 쉽지 않았던 게 지금 에밋 선수가 스위치를 하면서 잘 막아줬기 때문에 예. 이정현 선수가 찬스를 만들 수가 없었죠. 그렇습니다. 네, 양팀 5라운드 경기 시작 1분여가 흘렀습니다만 득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송교창 득점 실패 오승은의 리바운드입니다. 송교창 예. 선수가 돌파가 상당히 좋은데 예. 가끔 보면 이렇게 레이업을 놓치는 경우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경험을 쌓다 보면 이런 게 좀 줄어들겠죠. 그렇죠. 이제 대학 진학 대신 프로에 직행이 있고 이제 프로에서는 2년째 생활을 보내고 있는 송교창입니다. 네, 초승윤 감독이 올 시즌만큼은 성적이 썩 좋지 않습니다만 이제 다음 시즌 그리고 KCC 미래를 봤을 때 송교찬 선수의 활약상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하성진 선수나 전태풍 선수가 합류하면 예. 송교찬 선수의 역할이 또 중요해지거든요. 그렇죠. 때문에 내년 시즌에는 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겠죠. 예. 높이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KCC인데 안양 KGC의 높이를 맡고 있는 사이먼이 첫 번째 득점을 알렸습니다. 이현민 원패스 양희종이 차단해 보려 했습니다만 다시 KCC가 가져갑니다. 에밋 패스하지 않고 쐈습니다. 들어갑니다. 안드로 에밋의 석점포. 네, 사이먼 선수를 완전히 속이고 슛을 쐈는데 예. 초반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네. 한준영 선수의 파울이죠. 그렇죠. 네, 초반에 에밋 선수가 슛감을 잡게 되면 오늘도 대량 득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도 사이먼 선수를 완전히 속였기 때문에 슛을 연결을 할 수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참 에밋의 플레이를 보면 패스하는 듯한 속임 동작을 참 잘하더라고요. 네. 아주 여유 있고 공격하는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사이먼 득점 실패. 리바운드 틈. 오세근이 가담하고 있는데요. 공격권이 뒤바뀝니다. 네, KCC 입장에서는 오세근 선수랑 같이 리바운드 하기보다는 오세근 선수를 좀 밀어내면서 리바운드 할 수가 있겠죠. 예. 자, 오늘 현재 위원이 처음부터 KCC 입장에서 리바운드 싸움이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언급해 주시고 계십니다. KCC가 한 점 앞서 있는 가운데 에밋 또 한 번 출발. 바로 득점 실패. 현재까지 KCC의 3득점은 에밋의 석점포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트 위를 먼저 누리고 있는 박재환 파고들다가 패스아웃 양희종 석점 출발 림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리바운드 송교창 네, 빨리 나가야겠죠. 예, 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송교창 다시 한번 날아서요. 득점 네. 두 번의 레이업 실패는 없었습니다. 빠르게 반격 준비 중인 안양 KGC 사이먼 득점 실패. 네, 파울이죠. 네. 사이먼 돌파 과정에서 파울이 나왔습니다. 네, 송교창 선수는 신장이 있기 때문에 리바운드에 이은 이런 속공을 잘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도 굉장히 그 리바운드 잘해줬고 마무리까지 아주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프로 2년째임에도 국내 선수로서는 KCC에서 또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는 송교창입니다. 네, 앞으로도 송교창 선수의 이런 스피드, 속공 처리 능력은 KCC 입장에서는 뭐 상당한 무기가 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 가운데 파울을 획득하면서 사이먼의 첫 번째 자유투 성공이 됐습니다. 네, 한준영 선수가 신장이 2m가 넘지만 아무래도 사이먼 선수를 1대1로 막기는 힘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KCC 입장에서는 적절한 도움 수비를 해줘야겠죠. 그렇죠. 특히나 G리그가 아닌 이제 KBL 1군 선수들 무대에서 좀 약간의 부담감도 있겠고요. 사이먼의 자유투 5대4의 스코어로 현재 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밋이 외곽에 떴고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이먼의 리바운드. 네. 이정현 선수가 수비를 잘 해주네요. 네.
빠르게 상대 진영으로 넘어왔습니다. 박재환 외곽 출발 림에 안착했습니다. 네, 이현민 선수가 박재환 선수가 그 외곽 수신이 좋다라고 판단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처져서 맡았는데 예. 네, 조금 더 적극성을 가져야겠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안양 KGC는 최근에 식스맨 효과를 보고 있는데 오늘 경기 초반 역시 그렇습니다. 베이스라인 돌파 짚고 찾고 있습니다. 배섭, 송교창, 박재환이 마크하는데요. 빠른 패스, 2점 시도. 한주영 선수가 참 득점포를 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자, MZ 터치, 또 한 번의 턴오버를 가져오고 있는 KGC. 안양 KGC의 약점을 생각해봅니다. 골 및 TV! 들어가지 않았어요, 송교창. 한수영 드디어 득점을 알립니다. 자, 그리고 MC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 무대에 출전을 하면서 첫 번째 득점을 기록했을 때 참 기분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좋겠죠. 예. 너무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네. 자, 그 첫 번째 득점이 정말 쉽지는 않았습니다. 백플레이 완성지였던 한진영 선수입니다. 네, 지금도 최성 선수가 잘 도와주고 있죠. 예. 사이먼 패스업 내각에서 아, 들어갑니다. 네, 양희종 선수도 안 들어가든 들어가든 계속 던져줘야 되는 게 예. 지금 최승욱 선수가 양희종 선수를 버리고 지금 사이먼 선수에게 도움 수비를 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외곽을 던져줘야죠. 예. 네, 말씀대로 KGC는 그 입장에서 좀 외곽 쪽에 공간이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이현민 선수가 워낙 패스웍이 좋고 또 에미 선수가 빈자리로 아주 잘 뛰어들어갔습니다. 예. 인사이드를 공략해봤던 안드로 에미 두 점을 추가했습니다. 네, 최승욱 선수가 계속해서 쳐져 있거든요. KGC 공격 최승욱 선수의 움직임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전에 파울입니다. 네, 최승욱 선수 입장에서는 반대로 양희종 선수가 몇 개 들어가더라도 양희종 선수가 쏘는 게 다른 선수가 쏘는 것보다는 확률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움 수비를 할 필요도 있죠. 예. 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좀 영리한 플레이가 필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네. 4라운드까지 박빙의 승부를 펼쳐왔던 양 팀. 1쿼터부터 뜨거운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양희종 다시 한번 석점시도. 이번에요. 참 말씀해주셨던 부분이 좀 드러났던 대목이 되겠습니다. 네, 최승욱 선수도 수비를 잘 해주고 예. 양희종 선수 찼을 때는 던져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번만큼은 KCC가 수비 성공 거뒀습니다. 골 밑으로 바로 연결 블러스! 사이먼을 넘지 못하는 한준영. 네, 지금 한번 속였어야 되는데 예. 아무래도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올랐죠. 그렇습니다. 이 벽에 한번 가로막히자마자 고개를 한번 갸웃해봤다 한준영 선수였습니다. 최근 득점에서 약간 저조한 이정현 선수인데요. 베이스라인 돌파 직접 2점 시도 성공입니다. 이정현 선수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입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이먼 리바운드를 계속해서 추구합니다. 네, 지금 스크린도 좋았고 최승욱 선수 잘 움직여줬죠. 네, 골 밑에서 공중인데요. 한준영이 볼을 지키고 있습니다. 좀 파고드는 과정인데 파울입니다. 박재환 선수가 손을 들고 있습니다. 이현민 선수가 계속 웃고 있죠. 네. 지금 바로 쐈어야 되는데 네. 네. 공을 갖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한지훈 선수가 사이먼의 블록에 바로 막히는 장면이었습니다. 한지훈 선수가 리바운 이후에 이현민 선수한테 아웃렛 패스를 빨리 나가게 되면 속공을 나갈 수가 있는데 예.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좀 경험치가 쌓여야 되는 부분도 되겠고요. 그렇죠. 네. 자, 이현민 에미세게 바운스 패스 속공 동작 2점 올라갑니다. 네, 지금 KGC에서는 지역 방어를 쓰고 있는데 네. KGC에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는지 지역 방어를 지금 잘 깨고 있죠. 예. 그 가운데 에미슨 현재 7득점. 네, 에미 선수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고 이현민 선수가 볼을 지금 잘 찔러주고 있죠. 예. 이현민의 터치 그냥 살려냈습니다. 오수근 자유프라임 불구엔 2점 실패. 리바운드 한준영입니다. 네, 초반에 신경 감독의 그 한준영 선수의 선택은 상당히 좋은 것 같네요 지금. 예. 자, 앞선 경기 멤버를 보자면 주태우 선수 대신 선발 출전한 한준영 선수인데요. 네.
지금도 뛰어들어오면서 아주 찬스를 잘 만드는 에미 선수죠. 예. 확실히 뭐 최근 복귀해서 득점 냄새를 정말 잘 맡고 있는 에미 선수가 있겠습니다. 네. 에미 선수가 상당히 좋은 게 사이먼 선수가 미처 준비하기 전에 한 반박자 정도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가 있었죠. 예. 득점 기계에 맞대결해서 한번 승리 거뒀던 에미 선수입니다. 첫 번째 다이프 성공시키는 송교창입니다. 에밋은 오늘도 자신의 존재감을 코트 위에 드러내고 있고 이제 송교창 선수의 지원 사격도 필요한 부분인데요. 두 번째 역시 성공시킵니다. 네, 송교창 선수는 외곽 능력, 외곽 슛만 조금 더 장착이 된다면 앞으로 뭐 막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예. 참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고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송교창. 다이트 두 개 모두 성공했습니다. 이정현 뱅크샷 돌발됐습니다. 에밋의 리바운드. 지금도 이정현 선수를 신장이 큰 송교창 선수가 막기 때문에 슛을 쉽지가 않았어요. 예. 그 때문에 무리하게 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나 턴오버. 이정현 다시 한번 도전. 오세근에게 패스를 건넸습니다. 라이언 킹의 득점. 이정현의 어시스트입니다. 네. 턴오버가 나오게 되면 뭐 바로 역습을 할 수 있는 케이지시죠. 예. 앞서 창원 LG전도 그랬습니다만 1쿼터 나름의 박빙 승부였고 그러나 스콘으로 한준영 선수가 좋아졌네요. 지금 송교창 선수가 줄 걸 알고 빠르게 움직이면서 잘 받아줬습니다. 예. 한준영 오늘 4득점째 사이먼 외곽 불발됐습니다. 그러나 양의종 리바운드 14초를 벌어오고 있습니다. 네, 사이먼 선수 입장에서도 안쪽에 도움 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바깥으로 나오는 모습이죠 지금. 예. 네, 바깥을 좀 서성이다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갔고요. 외곽에서 박세안이 던집니다. 첫점 불발. 네, 그러나 또 한 번의 공격 리바운드. 오세근에게 반대쪽 이정현 받습니다. 펌페이크 들어가면서 2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정현 선수도 뭐 최근 자체 득점을 봤을 때 좀 부담감이 쌓일 것 같은데요. 네, 좀 마음이 급한 것 같죠? 예. 송교창 그러나 네. 참 이런 부분이 아쉽게 다가오는 KCC입니다. 물론 1쿼터고 한 점 차 앞서 있습니다만 조금 더 몰아붙일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그렇죠. 주승 감독. 지난 시즌 정식 감독이 돼서 또 정규리그 우승까지 얻었던 감독인데요. 올해만큼의 현재 리그에서 9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워낙 부상 선수가 많고 또 주축 선수들이 경기에 못 뛰고 있기 때문에 예. 승준 감독 입장에서 어쩔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전태풍과 하승진 선수가 또 부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정말 많았던 올 시즌입니다. 네. 주평상 선수는 들어오는데 좀 얼굴이 빨개지는 것 같아요. 네. 빨리 좀 자신감을 찾아야 될 텐데요. 박원현 예. 선수. 오늘 다행히 KGC 유니폼 색이 흰색입니다. 네. 양희종 터치미슬 다리 쪽에 맞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최정욱 선수가 오늘 양희종 선수를 맡으면서 도움 수비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네요. 예. 또 그리고 한준영 선수와 또 드래프트 동기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5라운드 대결이 되고 있습니다. 김만우 패스. 자, 공을 기다렸는데 다시 주었습니다. 오세근 골밑 두 점 득점 실패. 한준영의 리바운드입니다. 1분 30초 남아있는 양팀의 5라운드 맞대결. MC 볼을 지니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가요. 화려한 스텝 득점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지금. 네. 그리고 사이스가 더욱더 화려하게 투진도 실패. 양팀 빈공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박경상 에밋 속농장 우빈샷 득점. 에밋 선수의 좋은 득점이 나왔죠. 예. 좀 전에 공격에서 에밋 선수의 레이업 과정에서 약간 팔을 치는 동작이 있었는데 그게 그렇죠. 안 나왔죠. 예. 네, 그 때문에 곧바로 파울이 아니냐 제 선수 해봤던 에밋인데요. 사이스가 투입되어 있는 KGC 1쿼터입니다. 네, 오늘 에밋과 사이스의 맞대결도 볼만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네. 김승기 감독은 좀 계속해서 좀 좁혀라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페이더웨이. 에밋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쳐내고 있는 오세근. 아 그러나 곧바로 뺏어냈어요. KCC 득점도 마치. 네, 오늘 KCC에서는 나이 어린 신인 선수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네, 그 부분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최승욱의 2점 그리고 상대 반칙 유도였습니다. 자, 이 패는 너가 최고 최승욱 이 플래카드를 좀 항상 들고 계신데요. 네. 골도 잘 뽑아냈고 또 끝까지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득점에 성공을 했네요. 예. 민첩하게 볼을 따내면서 석점 플레이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추가 자유투 들어갔습니다. 네. KGC 입장에서는 양희종 선수가 최승욱 선수가 도움 수비를 갔을 때 외곽보다는 커팅을 들어가면서 안쪽에서 좀 잡아먹는 방법도 있거든요. 예. 움직임을 좀 다양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 양희종 선수. 현재까지는 좀 외곽을 들고 있는 양희종 선수고요. 이정현 파고듭니다. 파울. 네, 지금도 그냥 서 있는데 움직이면서 안쪽으로 좀 들어가면 찬스를 좀 만들기가 쉽겠죠. 예. 좀 스스로 공간을 만드는 그런 좀 노력들과 플레이가 필요한 양희종 선수가 되겠고요. 그렇죠. 오늘만큼은 득점 가뭄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이정현 선수가 파울을 획득했습니다. 현재 KCC는 팀 반칙 4개 1쿼터 양팀의 승부는 20여 초가 남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슛이 좋은 전성현 선수로 교체를 해주네요. 예. 이렇게 되면 또 KCC에서도 수비에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KCC에서는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확실히 좀 외곽에서는 또 전성현 선수가 최근 뜨거워지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 터치업. 21초 남아있는 1쿼터입니다. 앞서 석점 플레이를 완성지었던 최승욱 선수입니다. 네, 최승욱 선수가 따라 나가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박경산 선수가 나가고 최승욱 선수가 박경산 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변칙적인 수비가 나왔었죠. 예. 자, 그런 수비 패턴을 또 지시해봤던 추승윤 감독. 현재 1쿼터는 KCC가 6점 차 앞서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시간 맞추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21초에서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공격 제한 시간은 14초, 남은 시간은 21.2초가 되겠습니다. 자, 엑셀 패스 외곽에서 김민욱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파울. 지금은 팀 파울 상황이기 때문에 파울을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결국 트러블에서 이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글쎄요, 뭐 20여 초 남지 않은 상황인데 굳이 또 이렇게 막았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네. 결국 KGC 입장에서는 원했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문성곤도 투입시키고 있는 김승기 감독입니다. 네, 문성곤 선수가 또 전성현 선수보다 수비가 좋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이제 자유투 이후에 수비 준비를 하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문성곤 선수를 투입한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멤버 면면을 봤을 때 김승현 감독이 선수 투입 이 유동성에 있어서 정말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주전 선수만 조금 많이 뛰어줬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있었는데 5라운드 들어서면서부터는 뭐 벤치 멤버를 많이 기용하면서 네, 체력적인 부담을 상당히 덜고 있는 KGC입니다. 예. 자, 이제는 봄까지 생각하고 있는 KGC 이정현 선수가 자유투 두 개를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5초 정도 남아있는 1쿼터 외곽에서 김지호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두정. 아, 네. 자, 2.1초 남아있고요. 지금 네. 한준영 선수의 리바운드 과정에서 파울이 지적됐기 때문에 또 투샷이 주어지겠죠. 예. 자, 앞서 심판은 한준영 선수의 득점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KGC 자유투로 직결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죠. 아, 네. 네. 이 득점은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1쿼터 말미에 자유투로 야금야금 점수를 좀 갉아먹고 있는 KGC입니다. 파울이 1쿼터 말미에 발목을 잡고 있는 KGC. 오색은 득점. 뭐 계속해서 식스맨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뭐 김민욱 선수 이런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이어지면서 오세근 선수도 좀 쉬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도 성공. 버드부터 시작. 백버드 위에 맞고 나왔습니다.
네, 1쿼터는 20대 18 홈팀 전주 KCC 이지스가 앞선 채로 막을 내렸습니다. 네, KCC에서는 뭐 역시 에미 선수가 뭐 9점이나 득점 해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1쿼터를 앞서 나갈 수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자, 홈팀 KCC가 1위 팀 KGC에 맞서서 1쿼터 좋은 승부를 펼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쿼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